유넥스 너무 잘 어울리죠? 유넥스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라켓 소년단에서 나우찬 역을 맡은 최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라켓 소년단에서 윤해강 역할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켓 소년단에서 한세윤 역을 맡은 세윤재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우천이라고 라켓 소년단을 많이 시청합니다. 많이 시청 바랍니다. 지금 연기하는 거야? 캐넘 제일 여중에서는 한세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해남 서중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윤해강이라고 합니다. 나야, 나 윤해강이야. 잠깐 중간에 튀어나왔는데? 왜냐? 청준이가 윤해가 그 자체고. 미안. 초등학생 때 아빠랑 배드민턴 치러 뒷산을 많이 갔어. 동네 친구랑 정말 많이 쳤어. 체육 시간에. 저도. 어려운데. 저는 태용이랑 정반대예요. 사람이 적당히 게으르고 해야 되는데 현실 친구였으면은 못 따라가죠. 못 따라. 부지런을 못 따라가. 너무. 해강이가 정말 미친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저랑 아주 똑같죠. 저 배드민턴을 치면은 그때마다 해강이처럼 미친 승부욕을 발동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만의 리그가 좀 있죠. 그렇죠. 여기 최강자 문태랑 이거 이쪽도 저 빠른 안 되겠는데? 미친 승부욕이라고 했는데 맞다. 시골의 따뜻한 이야기도 정말 많고 가족 간의 힐링되는 이야기도 정말 많고. 근데 또 이제 배드민턴 경기 장면 자체는 되게 멋있네요. 유닉스 뼈를 묻어야겠다.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은 거거든요 지금? 저 이거랑 이거랑 갈등했어요 지금. 저도 갈등했어요. 이 신발도 좋고. 맞아, 이 신발도 진짜 예뻐. 뒤에 보면은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여기 와서 옷을 선택해야 된다 싶으면 결정 장애가 오실 것 같아요.